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명산 초래봉을 올라 볼까 합니다. 주차를 하고 초래봉을 오르는 길에 이렇게 하얀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초래봉을 올라가면서 이 초래봉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잠깐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산에 오르는 길인데 아마도 위쪽에 산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탄하면서 넓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져 있네요. 초래봉은 이 초래봉의 이름이 지명된 유래는 927년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서 유래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후백제 견헌이 신라를 침공해서 신라 경의왕을 스스로 포석정에서 유의를 즐기고 있는 경의왕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경의왕을 스스로 자결하게 하고 경순왕을 세우고, 후백제 견헌은 약탈한 것을 가지고 백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에 신라에서 도움 요청을 받은 왕건이 군사 5천을 이끌고 신라를 침공한 견헌의 군사를 격퇴하기 위해서 신라로 향하는 중에 견헌은 벌써 신라를 침공을 마치고 귀대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팔공사 날에서 만나게 됩니다. 팔공사 날에서 그 동화사에 왕건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견헌의 군사가 복귀하는 것을 대비 복귀할 때 바로 그곳에서 급습하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견헌의 군사는 혈기왕성하고, 그 다음에 먼 길을 온 왕건의 군사는 그때 당시에 견헌의 군사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살을 당하게 되고,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지금 팔공산 아래쪽에 가면은 파군제락 하는 삼거리 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심순경 장군의 동상도 써 있고 있는 곳입니다. 그 파군제에서 견헌의 군사에 의해서 왕건이 군사가 몰살하게 됩니다. 지금 몰살하게 되는데, 그때에 심순경과 그 다음에 왕건이 제 갑옷과 제 곤룡포를 바꿔 입고 있게 됩니다. 바꿔 입고 심순겸은 곤룡포를 입고 전투에 임하고, 왕건은 일개 병졸의 군복을 입고 책사 한 사람만 대동하고 팔공산 연불암 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심순겸 외에 여러 장수들이 그곳에서 파군제 전투에서 공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연불암까지 피신을 했다가 연불암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연불암 뒤쪽에 아주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하룻밤을 셉니다. 하룻밤을 새고, 그 다음에 날이 밝은 후에 왕건은 다시 공산전투, 즉 파군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리과 종류의 꽃이,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었네요. 보기 좋습니다. 한참 능선을 타고 올라오니까 새 소리도 요란하게 들리고 바람도 시원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에 접어드니까 화렵수도 잎을 많이 내밀어서 녹음이 우거진 등산길로 지금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군제로 내려온 왕건은 신순겸 장군과 김낙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5천여 명의 군사가 모두 전사한 것을 보고 굉장히 낙심을 했죠. 그래서 왕건은 그 파군제 앞쪽에 지금의 대구에 명칭이 이시아폴리스 지역입니다. 이시아폴리스 뒤 지역에 그 뒤쪽에 가면은 조그만한 도랑이 있는데 아마 실개천이라 그럴까요? 좀 도랑이라 그럴까요? 그 도랑 뒤쪽에 보면 나지막한 야산 언저리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독좌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독자암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왕건하고 관련된 설입니다. 그래서 왕건이가 그 독자암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탄식을 했다. 그래서 군사를 다 잃고, 홀로 남은 본인에 대해서 탄식을 했다고 전해진 곳이 바로 그 독자암입니다. 독자암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인근에 이렇게 유적지 답사를 하게 되면 그 특히 왕건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되면 그 독자암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조금 산행을 하고 독자암에 이어서 왕건의 그 행적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더듬으면서 제가 또이 영상과 함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래봉 정상 도달하기 전약한 7부 능선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하양, 진량, 암양, 또 그리고 경산, 또이 아래쪽에 반야월 위시에서 대구 끝자락에 경산과 막 부딪혀 막 붙어 있는 시지 막 거기까지 이렇게 전망에 다 이렇게 눈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어서 그 왕건이 그 독자암에서 한탄을 하고 그 백제군이 철수하면서 혹시나 매복에 있을 것을 우려해서 왕건이 바로 대구 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또그 대구에
변방이라 그럴까요? 있는 그 파군제 옆에서 지금 이 초래봉 쪽으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지금 동명이 아마 또 대구에서 부르는 동명은 아마 매여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매여동 골짜기를 타고 들어가서 이 높은 산,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초래봉입니다. 그 이 초래봉에 올라와서 그 전세를 살펴봤습니다. 전세를 살펴보니까 백제군은 다 철군하고 또 없고 막 큰 동료가 없어서 왕건이는 거기서 일종의 잠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래봉에 올라와서 왕건은 하늘에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뜻을 하늘의 감사에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왕건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이 초래봉에서 첫 하늘의 제를 올렸다고 해서 이 산을 초래봉으로 이름을 봉을 이름을 산 이름을 초래봉으로 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래봉에서 또 제를 지내고 하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산을 해서 내려가니까 바로 그 지역이 이 초래봉 남쪽 지금의 지명이 이제 반야월입니다. 반야월. 그래서 하산에서 내려가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결국 하늘에 달이 떴는데 그 달이 반달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반달이 떠서 그래서 그 지명이 또 반야월로 이렇게 지명으로 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월을 지나서 이제 지금의 대구의 청룡산 혹은 대덕산 혹은 압산으로 갑니다. 압산 쪽으로 가서 잠시 머무릅니다. 그 머무르는 곳이 바로 압산에 있는 은적사라고 있습니다. 은적사. 은적사 사찰이 있는데 그 은적사에 왕건이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현풍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하면 성주의 방명을 해서 왕건은 무사히 고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신순겸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이 대구에서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의 그 넋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혈단 이야기, 또 신순겸 장군의 묘가 있는 춘천에 묘가 있는 이야기를 뒤쪽에서 살짝 곁들여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봉오리가 초래봉입니다. 초래봉인데 육안으로 보니까 등산을 하면서 안전을 고려하여 등산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눈에 이렇게 안전 펜스라 그럴까요? 펜스를 설치해 둔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대구에서 이 동구 쪽에 있는 산 중에는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유명한 산으로 알려진 이 초래봉에 대구 인근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들이나 대구 인근의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산책 등산로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바위 정상 부분에 등산객이 서 있는 모습이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 초래봉에 올라오는 등산로는 대여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매여동에서 올라오는 코스, 또 반야월 지금 혁신도시 쪽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한 세 군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양 쪽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있고, 오늘 제가 올라온 코스는 혁신도시를 지나서
숙천하는 숙천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그 계곡으로 오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상까지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드디어 초래봉 정상 약 200m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등산로에서 오는 코스가 이곳에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매여동과 나불지, 신서지, 동곡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이곳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초래봉 정상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초래봉으로 오르는 코스인데, 옛날에 왔을 때보다 완전히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놔서 오르기가 참 편합니다. 초래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입니다. 날씨도 맑고 5월에 싱그러운 태양 아래 산에 녹음이 우거져 있어서 아주 상쾌합니다. 날씨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고 또 마음도 홀가분하고 기분도 아주 상쾌하게 좋습니다. 대구 인근에 이렇게 오시면 왕건과 관련된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초래봉 산행을 하는 것도 아주 멋진 추억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왕건과 관련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백제군이 퇴각을 하면서 물러나면서 전리품으로 골용포를 입은 그 장수, 즉 쉽게 말해서 왕건으로 착각하고 신순경의 목을 베어갔습니다. 목을 베어갔으니까 신순경이 결국 목이 없는 채로 전장에 전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후에 신순경 장군이 시신을 수습하여 묘를 써주게 되는데, 그 묘가 지금 춘천에 가면 신순겸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묘 봉이 나란히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리품으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머리 두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난의 염려가 있어서 어느 곳에 모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가면
봉분이 세 개로 세 봉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순균 장군과 또 김낙 장군 그리고 여러 고려 장수와 병졸들이 전사한 공산 전투,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계기로 해서 그 이전에는 견훤이와 그다음에 그저 왕건이 이렇게 화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전투로 인해서 결국 견훤과 왕건은 정쟁이 지속되게 됩니다. 결국 그 후에는 이제 그 계기로 해서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결국 화친은 깨어지고 정쟁이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순균 묘가 있는 자리는 왕건이 본인이 묻힐 자리라고 소점을 했다는 겁니다. 신라 말에 도성 국사께서 직접 소점했다는 설이 있고 제가 여러 해 전에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앞에 향 쪽에 그러니까 전 쪽에 겹겹이 그 사격이 목채, 금채, 토채가 이렇게 연이어 성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감명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롱과 같은 야생화가 등산로 옆에 이렇게 다소곳이 피어 있는 연분홍색 모습이 참으로 예쁘네요. 오늘은 대구 인근에 있는 초래봉을 산행을 하면서 이 초래봉과 얽힌 그런 몇 가지 사연을 영상과 함께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